보시나요? 와, 이쁘죠? 실제로 보면 정말 이뻐요, 이게.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야 되나? 야광색으로. 이제 블랙라이트에 반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 패턴들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볼파이톤 인큐베이터 세팅하는 영상을 이렇게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애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짜잔, 이제 거의 다 텅텅 비었습니다. 이제 알들이 다 부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댓글로 이제 해칭한 베이비들을 좀 보여달라는 요청이 좀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뭐 소름 낀 거 안 좋아하시니까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렉들이 전부 다 해칭한 베이비들이 가득 차 있고요. 지금 짜잔, 와, 여기 이 친구들이 이제 바나나 파이드 크러치 안에서 나온 애들을 모아놓은 건데, 첫 탈피를 끝내고 뽀송뽀송한 베이비들입니다. 자, 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파이드 볼파이톤 베이비인데요. 파이드는 이제 뭐 얼룩무늬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 아주 좋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파이드 베이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밴드처럼 중간중간 파이드 무늬가 아주 비율이 적절하게 잘 들어간 베이비 친구예요. 지금 귀엽네요. 맨날 성체들만 보다가 보니까. 자, 그리고 옆에는 예, 또 다른 파이드. 이게 이제 이 무늬 비율에 따라서 전부 다 이제 로우냐 미디엄이냐 하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엄이랑 로우 중간 정도 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조금 한 번씩 물어보시던데, 이게 파이드의 비율은 퓨전되지 않습니다. 이제 로우랑 붙여도 하이가 나올 수 있고요, 하이랑 붙여도 로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로우를 좀 더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옆구리 패턴도 보시면 오우 너무 이쁘죠. 예, 베이스 색깔 자체가 좀 많이 어두워서 흰 색깔이 더욱더 잘 이렇게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바나나 파이드입니다. 바나나 파이드 이번에 나온 친구가 상당히 비율이 좋아요. 예,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비어 있잖아요. 밴드 무늬도 있고 이제 파이드 패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파이드 본연의 패턴이랑 그리고 이런 무늬들이 잘 섞여 있는 비율을 저는 좀 좋아합니다. 이 친구 상당히 좀 비율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얼룩 무늬가 뭐라 해야 되지, 물감으로 막 팍팍 터트려 놓은 듯한 느낌 보이시죠? 약간 목 쪽에도 조금씩 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상당히 패턴이 유려하고 이쁜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파이드 그루치들 이쁘게 잘 나왔고요. 아, 진짜 너무 이쁘네요. 아씨,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분양보다는 이런 애들 보면 막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 이 친구들은 이제 바나나 샴페인 크러치에서 나온 애들인데, 뭐 솔직히 그렇게 막 고퀄리티 모프들은 아니에요. 볼파이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입문자 모프들 위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패턴이라서 매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얘가 단일 모프예요. 단일 모프인데 이렇게 패턴이 엄청나게 이뻐요. 이게 유전적으로는 그렇게 고가종은 아니지만, 솔직히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엄청난 고가 모프에도 꿀리지 않는 그런 멋진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샴페인에서 바나나가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진짜 이쁘죠? 예, 뭐 가성비 최고 조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샴페인 매력 포인트는 바로 이 땡그란, 강아지 같은 땡그란 눈. 진짜 이쁘지 않아요? 강아지 같아, 강아지. 패턴도 보면 너무 깔끔하게 이쁘게 잘 빠졌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볼파이톤들은 300g대까지가 가장 이뻐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이쁜 시기라서 보고 있으면 눈이 힐링된다고 해야 되나? 자, 그리고 조금 특이한 크러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나나가 원래라면 유전적으로 연색체 쪽에 문제가 있어서 수컷들이 대부분 다 나와요. 근데 이 친구는 바나나 피메일 메이커로 번식을 해서 대부분 다 바나나 암컷이에요. 바나나 레몬 블러스트 암컷입니다. 이제 바나나의 핀스트라이프에 파스텔까지 조합이 된 친구들인데, 뭐 어떻게 보면 좀 일반 입문종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 친구는 바나나 암컷 유전자라서 가격이 조금 있어요. 네. 이번에 뭐 운 좋게 피메일 메이커가 잘 역할을 잘 해서 이렇게 암컷들, 바나나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크러치가 짠, 우와, 살아있죠 진짜. 예, 바로 이게 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블루아이 루이스틱의 약자입니다. 아, 무슨 막국수 같은 장난이에요. 이게 모아놓으니까 또 이펙트가 있네요.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 제일 인기 많죠? 블루아이 루이스틱, 이제 파란 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오늘 이거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들이 그냥 블루아이 루이스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GHI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GH. 확실하게 검증을 하려면 블랙라이트라고 자외선 등에 얘들을 갖다가 쏘면 평소 때 안 보이는 패턴이 보입니다. 자외선에 반응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특이하죠? 아, 여기 이제 저희 판도라의 상자 사육장 제작진인데
자,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블랙라이트예요. 예, 블랙라이트가 저희 솔직히 말해서 나이트클럽 아니면 뭐 저 해수욕하는 수족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블랙라이트 등입니다. 이번에는 이거 찍고 싶었는데 안전기가 고장나서 제가 못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 잘됐다 볼파이톤 보여드리면서 이거 좀 보여드리자 해가지고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자 벨드를 이렇게 블랙라이트 등에 들고 왔고요. 자 이제 여기서 자 이제 블랙라이트에 비춰보면 보이시나요? 이게 일반적인 벨이에요. 일반적인 벨인데 그냥 완전히 민무늬 패턴이고요. 보시다시피 지일체 유전자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선명하게 보이죠. 패턴이 보시나요? 와 이쁘죠. 실제로 보면 정말 이뻐요. 이게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야 되나? 야광색으로 이제 블랙라이트에 반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 패턴들이 보입니다. 일반적인 벨들 네. 이렇게 다크라이트에 비춰줘도 그냥 흰색깔 벨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 보이시죠? 오 이쁘다. 야 이런 패턴들이 근데 평소 때도 이게 보인다고 하면 친구들 가치가 어마어마했을 건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가외선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자 검증을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비춰볼 때 쓰는 거지 그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이게 재밌는 능력이니까 이런 데서 한번 보시고 저희 채널 이렇습니다. 예, 구독자분들의 눈을 위해서 이렇게 재밌는 것들 많이 준비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재밌는 컨텐츠 많이 기대해주세요. 재밌죠? 특이하죠 진짜? 평소 때 이런 모습이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실물로 보시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엄청 반짝반짝거린다고 해야 되나? 아 너무 이뻐요 진짜. 자 보시다시피 평소 때는 또 이렇게 일반적인 색으로 돌아왔죠. 약간 이제 내년쯤에는 좀 하이엔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올해는 뭐 이 정도로 대중적인 무프 위주로 해서 좀 번식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얘들 빨리 이제 먹이 부침해서 저희가 키울 거 애들은 좀 빼놓고 이제 그게 목적이긴 하죠. 뭐 어쨌든 볼파이튼에 대한 정보 및 소식은 종종 제가 가끔씩 전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해칭한 볼파이톤들 소개하는 영상 이렇게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번 달은 업로드 주기가 너무 좀 늦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좀 각 잡고 제가 좀 열심히 다시 방문기랑 재밌는 컨텐츠들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파춘육토 김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